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미약대 감사드리며 K-POP 포어센스 페스티벌의 홍보대사로 입속합니다. 2011년 8월 10일 한국광물위원회 위원장 신동균 대도 네, 일단 저희가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의 홍보 대사로 임명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이제 커버 댄스란 게 좋아하는 가수들의 댄스를 커버하는 것 외에도 그 가수의 스타일링까지 커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들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계신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카라도 더 뭔가 훌륭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가수가 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. 또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서 스튜디오 코스트에서 저희가 심사위원, 지역 본선 심사위원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더욱 K-POP을 좋아하시는 많은 팬분들과 직접 접촉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도 예, 많은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 K-POP, 우리 한국의 많은 가수 선후배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저희의 영상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저는 항상 K-POP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돌이 많지만 그 아이돌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채로운 분위기나 스타일링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의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따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이번 가을에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서도 앨범을 발표해서 한국 팬 여러분들께 많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홍보 대사가 되면서 좀 더 모범적인 그런 멋진 퍼포먼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. 네,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